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다이나믹이 무엇인가 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구독하기 옆에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저희가 네이버 밴드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습니다. 밑에 가입을 원하시면 밑에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. 구독하기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이나믹이 무엇인가? 다이나믹이라고 하면 저도 좀 생소했어요. 그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을 계속 다이나믹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?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음악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. 내가 음악을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? 라는 것들을 내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가 크게 불고 작게 불고 하는 것들도 다이나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음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들 있죠. 크고 작게만 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떨 때는 더 막 이렇게 눌러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더 세게 나가기도 하고 이런 음악들의 변화, 이렇게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이나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색소폰을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이나믹적인 부분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좀 편하고 좋은 소리를 내야 되는 것들,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운지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이나믹을 내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적다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색소폰을 이제 오래 하지 않았고,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배우는 기간도 적기 때문이죠. 근데 우리가 다이나믹이라는 것을 절대 놓치고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요소가 다이나믹이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연습을 하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공 연습을 할 때도 충분히 그런 다이나믹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다이나믹에 대한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똑같이 크게 불고 그냥 뭐 작게 불고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이나믹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를 알았다면 다이나믹은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내가 작게 연습을 해야 되겠다, 크게 연습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우리 마음속에 각자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무언가의 느낌이 있잖아요. 내가 막 이렇게 뭐 춤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?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들을 마음으로 표현하려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요. 그쵸?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이나믹을 내가 처음 시도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노래든지 가요든 아니면 내가 팝송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냥 트로트 막 이런 노래도 될 수도 있고요. 클래식적인 노래도 될 수 있고 했을 때 좀 더 리액션이 좀 크게 내가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내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나오고 싶다면 내가 이만큼 조금 나와야지 하는 그런 느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오버 액션을 하는 거죠. 좀 더 내가 표현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고향의 봄이라고 했을 때 노래가 좀 잔잔 그냥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이렇게 그냥 연주를 하잖아요. 근데 내가 조금 더 내가 표현을 좀 오버하게 연습을 하는 거죠.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고 살붙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오버해서 악기 연주를 하기 전에 내가 혼자 부끄럽잖아요. 그쵸? 부끄러우니까 혼자 그냥 마음속으로 연습을 하셔도 되고 직접 내가 이렇게 뭐 노래를 정확하게 음정을 안 집어도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곡을 불었을 때 훨씬 더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우리가 다이나믹을 배우면서 이 다이나믹을 평소에 뭐 내가 음악적으로 뭐 크게 안다 모른다 이런 것들 상관이 없이 내가 조금 이렇게 리액션과 여러 가지 어떤 좀 이런 표현을 악기를 불기 전에 내가 이렇게 몸으로 노래로 아니 동작으로 이렇게 내가 연습을 하고 곡에 적용을 하면 훨씬 더 그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확실히 들린다는 거죠.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이 확실히 표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내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시든지
영상을 찍어서 보시든지 아니면 음성 녹음을 해서 내가 한번 들어보세요. 내가 조금 움직였네? 안 움직였다면 조금 더 리액션을 해볼까? 내가 조금 더 오버를 해볼까? 하면서 약간 좀 음악적인 그런 표현에 대한 거가 좀 쑥스러우니까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들을 조금 풀고 이렇게 편안하게 연주를 하시면 훨씬 더 이 다이나믹이라는 것 때문에 색소폰을 훨씬 더 잘하게 이제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시겠나요? 이 강의를 보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